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시작할까요? 97이시라고 연세가. 예. 근데 솔직히 그 배뱅이보다 지금 이응관 선생님하고 나이 연세가 같으세요. 그러시죠. 그해 무슨 전기를 받으셨는지. 네. 근데 이 바다로 가자. 저도 역시 해군을 네, 가고 싶었지만 못 갔거든요. 근데 정말 저 연세에도 저렇게 어쩜 저렇게 훌륭하게 아,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리듬이 되게 빠르잖아요. 네.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참 힘이 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리듬을 탁탁 하셨는지. 어떻게 잘 치시냐고. 야, 음악 좋아해. 음악을 좋아해서. 요즘도 네. 요즘도 피아노 자주 치세요? 요즘에도 피아노 많이 치시냐고. 피아노가 나하고 아직 가까운 친구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악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아노 치실 네. 때 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냐고 피아노 네. 칠 때 좋아서 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아, 옆에서 뵐 때 어머니의 이 건강 비결이랄까요? 어떤 점을 느끼십니까? 네. 어머니가 왜 이렇게 건강하신지 비결이 무엇인지 네. 마음이 깊으면 건강하죠. 아. 네. 우리 장남 손선생님께서 네. 좀 이제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뭐 특별히 드시는 거 있으세요? 소식하시고 소식하시고 바쁘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바쁘시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뭐 나태해줄 수가 없고 또 그래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해군 우리 아들 좋고 며느리 좋고 자식들 다 착하고 그게 큰 복이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있어서 종교를 갖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하는 용신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마음이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볼 때에 나무도 꽃도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이제 물건이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예. 과일도 꽃도 우리가 볼 때마다 다 아름답고. 그런데 우리는 내 나만 위해서 사는데 뭐 별로 할 일도 너무 큰 상을 받게 되니까 좀 부끄럽다 생각해요. 그 상을 받으실만 하셨던 게 뭐 아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해군 제도계 부인으로서 참 편한 생활을 하실 법도 한데 환자들을 위해서 또 해군들을 네. 위해서 많은 또 그 허드렛 일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어머님이 편안히 살 수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사실 이유가 있었었는지. 제가 별로 생각나는 건 없지만 우리 해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달도 없고 별도 없는데 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지켜주니까 우리들이 잘 살고 있구나. 해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 우리 해군 사랑해달라는 말입니다. 정말 해군의 어머니 맞으십니다. 해군 여러분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계셔서 오늘 노래 한 곡을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대군사관학교 교과. 교과.
네, 좋습니다. 네. 역시 고등학교 네. 교관은 이은상 씨. 네네. 네. 그래서 어머가는 분들 전체에게 했는데 내 거 그렇게 곡을 직접 만든 네, 작곡을 하시고 이은상 씨 작사하시고. 아, 아유, 그랬군요. 그 곡을 다시 연주하시고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뵙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됐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이 노래들을 들어보면 홍은혜 여사님이 아주 남성적입니다. 어떻게 남성적인 멜로디와 이 곡을 쓰실 수 있었어요? 어머님 곡이 상당히 남성적이라고 뭐라고? 군인 같다고 아, 남성적이라고 그래. 네, 그 말이 고마워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원들 너무 맑고 깨끗하고 아주 믿음직하고 여전히 신문을 보니까 우리 아들 해군이에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셨군요. 옆에서 지켜보시는 그 아드님께서는 아버님 어머니 두 분의 삶은 어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제가 무슨냐? 제가 얘기할게요. 궁금하셔서요. 그러니까 해군 참선하시고 또 6.25 있고 아버님 국방장관 하시고 그러니까 대사를 하시면서 57년도에 이제 독일로 갔는데 솔직히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해군의 어머님 아버님 하시지만은 저도 좋게 느꼈어요. 그 57년 제가 15살 됐을 때 처음으로 아버님 어머님 같이 저녁도 하고 오손다손 가족 같은 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정말 해군의 어머니고 해군의 아버지였었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많았고 에피소드를 가끔 많이 들려주시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한 번은 그 아까 말씀하신 70명이 진해 내려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잘 때도 별로 없고 할 때 그러니까 뭐 고향 생각나니까 는 남자지만 가끔 우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 다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자 앉아라 지금부터는 고향을 바라봐라 그 다 고향 지금부터 울어라 그래서 시끄러우면 이제 가자 그리고 내려오신 것들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고 또 어머님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일본 노래 저 곡에다가 한국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걸 듣고 아 이게 전 우리 한국 해군이 한국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그리고 그때는 군복도 없고 하니까 고무신 신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없다가 이제 제복을 만들어서 입고 해군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너무들 감동했죠. 그래서 아유. 그때 이제 보시고 그 감동 깊게 얘기하시는 거 그런 거 들으면서 저희들도 눈물이 핑 돌고 했죠. 그러셨군요. 근데 한 가지 또 그 저 신발이 없으니까 떨어진 고무신하고 또 팔군이 내비린 커다란 구두하고 그걸 신고 마산에 이승만 박사님이 말씀을 있다고 해서 다들 모이라고 그런데 이승만 박사님이 우리 해군들을 보니까 너무도 군인이 아니라 상거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국민이 이래서야 하면서
그때 올라가서 말을 하는 게 지금은 육해공군이지만 그때는 해륙공이라고 불러주고 예, 그렇게 사랑해주죠. 네, 이렇게 총기가 있으신 이유가 요즘도 영어 공부를 하신답니다. 혹시 영어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 공부 중이시라니까. I am the wife of my Edward's one-year son. 발음이 정말 이렇게 쟁반이 됐어요. 아니 저기 아드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특별히 뭐 드시는 건 없고 소식하신다 그러셨는데 네.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신다고요? 네, 단백질을 많이 하시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걸 드세요? 뭐 두부도 하시고 가끔가다 고기도 드시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는 소식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바쁘게 보내시면서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면은 혼자서 아들 다 써오십니다. 어저께도 한 3시간, 4시간 주무시고 다 쓰고,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항상 액티브하시니까, 정신적으로 바쁘시니까,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또 17살 시절에 만났던 친구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 구하라상 얘기. 구하라상. 구하라상 얘기 전에 옛날에 내가 18살 때 유아대학 다닐 때는 산에 나무 하나도 없었어요. 길에도 나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치킨하고 저기 구공산 버리는데 그게 빨 사색한 거 붙어 있는 거 그거 주우러 다니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예, 조상님들께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망세라는 거 우리 입으로 자꾸 원망만 하지 말고 고맙다는 감사 하나님 보호자 우리나라만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16나라가 와서 우리 도와줘서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갔다. 구하라상이 좀 배병이 드러네. 그러니까 서울서 마산으로 휴양을 와가지고 마산 고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닐 때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지낼 때는 1학년부터 5년까지 한 번도 병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나한테 전화가 오기로 은혜야 나 지금 죽어가는데 너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좀 와달라고 그래서 빨리 뛰어갔어요. 하니까 내 손을 잡으면서 은혜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아, 싶으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해줘. 네, 네. 그 말이.